진보당에 이곳 호남에 두 분의 후보들께서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해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함께 한국 정치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십니다. 나주와 순회 전종덕 후보께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통합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키겠다고 방금 한명숙 대표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광주 서구갑의 정호 후보께서 민주통합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여러분, 야권연대의 길 쉽지 않았습니다. 야권연대의 길 간단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뚫고 야권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마다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흘렀습니다. 협상이 성사되고 실제로 경선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 실제 선거운동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로 만들어지기까지 고비고비마다 양보와 헌신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선거를 투표일을 5일 앞둔 지금 다시 호남에서 야권연대를 2차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희 통합진보당의 후보들 두 분께서 용퇴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만들었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 모두가 함께 감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야권 단일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만이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믿기에 그 야권 단일 후보들을 당선시키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 그리고 최대한의 헌신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광주가 한국 정치를 선도하는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결단해 주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을의 야권 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를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켜 주시기를 야권 단일화를 만들어낸 책임자로서 그리고 오늘 또 통합진보당의 두 분의 후보를 용퇴시킨 당의 대표로서 광주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하고 또 호소 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야권 단일 후보들 많은 수가 민주통합당 후보들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은 5일 성심을 다하고 땀과 눈물을 다 흘려서라도 전국의 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되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소야대 국회 반드시 만들어서 저희가 약속드린 야권연대 합의사항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정권교체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에 보답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양보하고 헌신하신 민주통합당의 많은 분들과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당원 여러분께 정권교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